안녕하세요. 우리 셀리 유튜브 구독자님, 빠들 셀리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방송 대상도 투표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묵!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까? 유튜브 보고 왔어요. 천사 빙빙님 어서오세요. 우리 엄마님 어서오세요. 근데 진짜 커요. 이거가 4~5인분이래요 여러분들. 와, 커피 색깔 같아? 아, 뜨거. 아, 뜨거. 내가 예민했던 이유가 밥을 못 먹어서였나 봐. 뜨거워. 처음 봐요, 공부해? 옷을 타는지 안 타는지 몰라요. 싸운 건 아니고. 뜨거워. 나중에 오늘 너무 고마워요. 이거 먹으면 간지러워요? 진짜?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냐고요? 옷을 타는지 안 타는지 몰라요. 처음은 아니고. 진짜 무겁다. 어머. 됐다. 뭘 어디서 배운 버릇이요? 와. 네, 직접 했습니다. 아, 말떡이. 진짜? 다리를 양보해준다는 거는
진짜 사랑한다는 뜻 아니야? 다리 많이 겠어? 그냥 다 준다? 이게요, 닭가슴살인가 봐. 닭다리랑 말캉말캉? 우와, 수학 8점이에요. 와, 쩐다. 7점? 와, 수학 4점? 로트킹은 투표 고맙습니다. 근데 이만 근데 어렸을 때 공부는 좀 해놓는 게 나중에 좋아요. 술 챙겨요? 챙겨! 아쉽나? 우와, 진짜? 거짓말. 저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형님. 말똥님 여자분? 네, 쫄깃쫄깃해요. 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머리를 생각했어. 설리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진짜? 내가? 아, 맞아. 이긴 게 어디야? 그래, 긍정적이게 생각하자.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처음에는 꼴찌만 면하고 싶었는데 막상 또 1등 하고 싶고 참 진짜 병이에요 이것도. 난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욕심을 버려야 돼. 별풍선도 순위도 시청자 수도 다 내려놔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특별한 좀 눌러주세요. 아직 진짜 나는 좀 욕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우리 심지어 2등조차도 솔직히 내 능력도 아닌 것 같고. 감사합니다, 자우님. 국물 맛있어요. 한약 맛이라기보다는 고소한 탕약 맛? 돌 오랜만. 맛있어요. 미카엘님 어서 오세요. 잘하지는 못해요. 노가다? 그런 거 해봐. 그 발명하는 거. 그러면은 돈 진짜 많이 번다던데. 맛있어요.
얘기를 내가 다 먹은 건가? 이게 생각보다 커요. 껍질 좋아해요. 은근 찔려. 국물은 한약 맛 조금 나긴 하는 것 같아. 응, 맞다. 먹방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뼈 두께가 어이가 없어요? 아니야. 이거는 옷이래요. 안 찢어져. 닭가슴살이. 오호. 벌써 지친 거 아니죠? 라고. 저요? 사실은 좀 지쳤어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현타가 살짝 오더라고. 방송 켜기 전에 본주님 방송 살짝 봤는데 그냥 시청자도 엄청 많고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에휴 뭔 대상이냐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좀 사그라들면서 열정이 막 가라앉으면서 현타가 오고 그랬죠. 근데 남쪽 분들한테는 미안해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30% 나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안녕. 네, 천사 빙빙님도 한 개 팬가 있고 맞습니다. 아직 몰라? 그런가? 좀 이르긴 하죠. 포기는 하지 마. 거북이?
어딜 가나 남성 꼬리표 붙는 거 스트레스 안 받나? 셀리야? 아, 남자 애들이 찝쩍거리는 것보다 남순이 오빠 언급하면서 거리 두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남순이 오빠 꼬리표 있어도 내가 꼬실 수 있어. 막 개나 소나 찝쩍거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컷 되는 느낌이 낫지. 당연하지. 아, 연애 부자라뇨. 아니요. 도이룽 10개 개주아. 도이룽님도 10개 고맙습니다. 대박님 특별 고맙습니다. 진짜로 끼뼈 뺑아. 저기 도이룽님 끼뼈 일주일치 하나만. 진짠데. 어떤 남자? 웃을 때 이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웃어주고 기댈 수 있고 같이 꿈을 꾸면서 걸어갈 수 있고 또 반대로 나한테도 기댈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리고 팬가입해주고 이왕이면 열흘이면 좋고 왜 그 오빠는 초고속 강탈이야? 죽이 뿔타뇨. 죽이 뿔을 수가 있어요? 고민요? 아, 금호신하님 어서오세요. 하나도 없어? 정반대야? 코감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해주고 빨간 남자. 아, 맞아 맞아. 투팍하러 왔어요, 우두둥님. 연애할 땐 다 그래 누나. 그럼 그게 유지되는 사랑.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유지되는 남자가 있다면은 상위 0.01% 남자니까 절대 결혼해야 된다던데. 꾸업이? 남친이 방송을 보면 좋아요 싫어요. 남자친구 할 때 없고요. 난 보든 말든 신경 안 써. 근데 남자친구가 근데 만약에 방송 보면서 막 별풍도 안 쓰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짜증날 듯. 저 A형이야. 홀 비슷하면 질투 없는 남자? 질투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거를 일 자체라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땐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했고요. 썸 탈 땐 썸 타는 남자 있다고 말했거든요. 에? 듣지를 않아놓고 맨날 없다고 해. 그때 썸만 괜찮았던데 안 괜찮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좀 다 다르니까. 네. 결혼할 거 아니면은 방송 안 하는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 경험이 없는 건 좋은데 답답한 남자 싫어요. 공감대? 헐, 구름이 뭔 소리야? 난 구름이랑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헐, 뭔 소리였어. 헐, 진짜 최악이. 지금까지 저런 애랑 소통한 거야? 뭐야? 못 살 얼마야 그거? 맞아. 근데 끼리끼리 만나는 게 편하긴 해.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썸은 달달함이 맞는데 연애는 달달함이 아닌 것 같아. 결혼은 진짜 현실이고. 그냥 진짜 연애라는 건 그냥 그런 거? 혼자 있는 막 그러니까 말 잘 통하는 사람하고 좀 든든하게 좀 막 이렇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아, 처음 나와서 말 못한 그런 것 같아요. 좋겠다. 연애 가정은 가정이고 결혼은 현실. 결혼하고 너무 힘들면 이혼할 자신 있나요? 네. 당연하죠. 힘들면 당연히 이혼하지. 저는 막 옛날 세대의 엄마들처럼 힘든데 아예 자식 보면서 꾹꾹 참고 살지 않아. 일단 이혼 도장 서류 다 찍고 서로 각자 따로 살면서 애 키우고 그냥 빠이빠이 할 거야.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내가 힘들고 막 그런데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은 애가 그거 보면서 좋겠냐?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을걸? 그냥 아빠 만나는 걸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그리고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도 안 해. 못하러 결혼해요. 이건 스왈러브스키요? 무슨 스파이크? 스맨! 스맨 우리 백숙 먹는데 좀 말이 많은데요? 의도해서 고른 거 아니죠? 난 애기 나오면은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짜 남한테는 진짜 못하는데 내 가족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 저 애기 생기면 결혼할게요 그러면.
것도 내려놓을 자신이 없어. 진짜 연애하고 싶다. 남자친구 생기면 다 내려놓고 정말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도 아 씨발 뭐 이딴 새끼야 다 있어. 내가 왜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지? 난 마이웨이 갈랜다 이러고 그럼 당연히 끝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얘가 분명히 어떤 남자를 만나도 걔가 잘한 부분이 있을 텐데 단점이 보이면은 그냥 내가 왜 그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어? 내 방송하고 내 할 일하고 할 게 얼마나 넘치고 차고 많은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없어. 다 왔어요. 쓰레기 구별이 안 가능해요. 만나봐야 알아. 저는 그런 남자 좋아해요. 책임감 강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런 남자 좋아요. 블리님 고맙습니다. 네 맛있어요. 자꾸 살이 걸려. 오늘 몸이 진짜 안 좋긴 해. 아, 쯔위 씨가 저보다 한 천만 배 예쁘죠? 너무 너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정말 일이면. 근데 만약에 일하는 줄 알았는데 바람 피고 있거나 일인 줄 알았는데 막 난 여자 만나고 있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남자가 일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주면은 어떻게 결혼해요? 감사합니다. 아, 몸 궁뎅이 아파. 진짜요? 나? 그치, 삭해진 거지? 조금씩 들고 있는데 막 그렇게 엄청 들진 않았어요. 왜 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철 순척하는 거지. 철들면 망한대요. 그래서 우리 방이 망했나? 그래서 망한 건가? 좀 망하면 어때요? 이미 성공했는데. 장난이야. 투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전혀 철들지 못함. 맞아. 망하면 안 볼 거잖아. 망하면 안 봐? 진짜? 성숙해졌다고? 철을 내려놓자고? 우수상 주면 좋대. 우수상. 우수상. 근데 별로 연애에서 이런 거 풀기 싫은데
그 얼마나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겠어. 은수님 어서 오세요. 고민이 뭔데요? 개빠님 어서오세요. 고민이 뭐예요? 제가 만나는 썸녀가 누나인데요. 연상을 처음 만나서 선물을 뭘 해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판넬리? 가격대는요? 근데 진짜 착하다. 막 저렇게 뭔가 선물을 하려고 준비한다는 저 마음 자체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사격대로 신경 안 쓴다고? 그럼 저 팬가입 좀 해주실래요? 오! 나도 28인데 저도요. 하드스님도 9일이야? 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5개까지 돼요. 아 이제 배부르다. 이거는 내일 아빠 오시면 아빠 드려야겠다.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